네, 그렇다면 사순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순시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자세로 40일을 보내면 좋을지 유은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순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 미사. 사제가 나뭇가지를 태워 만든 제를 신자들의 머리에 얹으며 회개를 청합니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상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자신의 죄를 보속하는 의미로 금식과 금육을 실천합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주간 목요일까지 40일 동안 교회는 사순시기를 보냅니다. 사순은 40일을 뜻하는 말로 성경 속 40은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시간, 정화와 속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느님을 체험했고,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단식하며 악마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을 준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제 제의 색깔은 참회와 속죄를 상징하는 자주색으로 바뀝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쁨의 노래인 알렐루야와 대영광송도 미사에서 사라지고 성가대 찬송이나 화려한 오르간 독주도 자제합니다. 차분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하며 특히 십자가의 길 기도를 많이 바칩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14개 사건을 묵상하는 기도로 특별히 사순시기 동안 매 금요일과 성금요일에 하기를 권장합니다. 또 사순시기 동안에는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고해성사를 꼭 받습니다. 이 밖에 교회는 이 시기에 다양한 자선 활동을 펼치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참회에도 동참합니다. CFBC 유은재입니다.